아, 안녕하십니까. 강달입니다. 자, 오늘은 붓기에 대해서 레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시범 못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애청자 중에 태학이 1번을 데리고, 두께를 조준하는 방법, 두께를 잘 조준하는 방법에 대해서 레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준비됐지? 예. 네. 좀 우리가 즉흥적으로 하는 레슨이라 좀 체계적이지 못하더라도 시청자분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번에 한번 방송을 하고 레슨을 하고 간만에 하는 레슨인데요. 왜 지금 두께를 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냐면요. 저번에 잠깐 우리가 평행이동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너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평행이동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빈 쿠션으로 칠 때는 지금처럼 일적구를 치지 않고 치기 때문에 두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평행이동법을 이용해서 만약에 제각돌리기를 친다, 아니면 앞돌려치기를 친다, 세워치기를 친다고 할 때 우리가 해당하는 지점에 원쿠션 지점은 찾을 수 있는데 그 지점으로 보내기 위해서 어떤 두께를 쳐야 하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께 자체를 치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이 두께를 잘 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무회전 기준입니다. 우리가 회전을 좌측이나 우측으로 많이 두고 칠 경우에는 스쿼트 커브가 더 우선하기 때문에 지금의 겨냥 방법은 실제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산술적으로 공을 계산해서 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무회전으로만 칠 때 효과가 발휘한다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아시면 되고 무회전을 친다 하더라도 지금의 방법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어려운 공이 섰을 때 아주 효과적으로 공을 쳐낼 수가 있게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일로 오슈? 이쪽으로. 자, 우린 두께를요, 3쿠션을 칠 때 대부분의 경우 8분의 1 두께를 기준으로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16분의 1로 두께를 자른다고도 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육안으로 자르지는 못할 것 같고요. 두께를 8분의 1 두께를 기준으로 우리는 두께를 겨냥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산술적인 어떤 수치를 조금 두께 한 조각의 그 기준을 좀 찾아내야 돼.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이 3쿠션 전용구가 61.5mm예요. 61.5mm. 61.5mm를 8등분으로 하게 되면 이 한 등분의 조각이 7.7mm가 돼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 부분까지는 분명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절반 두께를 치는 것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절반 두께는 지금 무회전을 치는 두께의 기준이기 때문에 내 공에 무조건 무회전을 주는 건 기본이죠. 맞죠? 예, 좋습니다. 그 무회전을 주고 무회전을 똑바로 겨냥해야 돼. 그래놓고 공의 접점 끝을 향해서 겨냥하게 되면 그게 바로 절반 두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한번 쳐보도록 하죠. 일단 이적구는 빼도록 하죠. 자, 한번 쳐볼까? 무회전을 주고 당점은 약간 중상단. 그리고 큐의 중심이 이 끝 중심에 걸리게 되면 그게 절반 두께야. 네, 좋습니다. 뭐 어떻게 치더라도 지금처럼 절반 두께가 맞은 거예요. 자. 수구도 그렇고 일적구도 그렇고 8분의 4만큼이 지금처럼 수학으로 따지면 교집합이겠지. 겹쳐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시점에서 8분의 3 두께를 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두께를 하나만큼을 허공으로 빼면 되겠지.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그러면 8분의 3만큼이 겹쳐질 거 아니야. 그때 한 조각 기준이 몇이라고? 7.7.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내가 Q를 중심을 겨냥하고 Q의 끝선을 보다시피 허공의 7.7, 약 0.8cm가 되는 데를 겨냥하고 치게 되면 그게 바로 8분의 3 두께가 됩니다. 쳐봐. 공의 중심을 내 볼펜 끝에 맞추면 되는 거야. 이렇게 치면 이 두께가 8분의 3 두께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8분의 2 두께를 치고 싶다. 그러면 허공으로 몇 센치를 겨냥하면 되지? 그렇지. 미리수로 얘기해도 되고 센치로 얘기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1.5cm가 되겠지. 무슨 뜻인지 이해돼? 그렇지. 그럼 허공에 1.5cm가 되는 데를 겨냥하고 치게 되면 이게 바로 8분의 2 두께가 되는 거죠. 예. 그거보단 좀 얇게 받았어. 그럼 8분의 1 두께는 7.7 곱하기 3 하면 되겠지. 그럼 2.3cm가 되는 데를 바깥으로 겨냥하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무슨 뜻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럼 8분의 1 두께만 겹쳐지게 된다는 거야. 그럼 허공에 2.3cm가 되는 데를 겨냥하면 된다는 거지. 거기를 겨냥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두께를 겨냥하는 방법을 다 알았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내 큐가 백스윙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돼. 그래야만 두께가 정확하게 맞아지겠지. 그리고 네가 회전을 우회전이 아닌 다른 쪽에 겨냥하게 되면 그 두께는 또 다르게 맞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됐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회전으로 쳤을 때 8분의 1, 2, 3, 4의 두께를 칠 수가 있습니다. 8분의 5 두께, 6 두께를 무시하시자고요. 왜냐하면 더 두껍게 치는 건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오케이? 네, 좋습니다. 이게 바로 우회전의 두께 겨냥법이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됐죠? 네. 태학 씨? 네. 네, 좋습니다. 태학당하지 말고. 좋습니다. 이렇게 우회전의 겨냥법만 가지고는 우린 당구를 칠 수가 없어요. 네. 내가 몇 두께를 치니까 몇 두께로 분리가 되더라.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우회전 기준으로 쳤을 때 기본 분리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8분의 1 두께를 쳤을 경우에는 21도로 분리가 됩니다. 분리각이 뭔지는 알죠? 태학 씨. 수구가 일적구를 맞고 분리되는 정도, 이거를 8분의 1 두께, 아니 그 분리각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8분의 1 두께에서 분리각은 21도가 발생합니다. 8분의 2 두께, 3 두께, 4 두께로 넘어갈수록 두께 하나가 더 커질수록 약 7도씩 분리각이 커져요. 오케이? 예, 좋습니다. 그러면 21도 되는 지점이 어딘지는 모르잖아.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럼 이 지점이 약 21도 지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면 그렇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저기가 지금 일적구를 막고 나서 저 노란 공의 위치가 실제 지금은 4구를 치는 거지만 원쿠션 지점이 될 수도 있잖아. 빈 공이니까. 저쪽을 쳐서 합구방식을 칠 수도 있잖아. 더 칠 수도 있고.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어떤 두께를 쳤더니 경험적으로 어떤 분리를 내더라. 이런 부분이 먼저 우선하는 게 아니라 보다시피 내 일적구에서부터 목적하는 지점의 기본 분리각이 미리 몇 도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해당하는 두께를 치는 거야. 이해됐어? 거꾸로 가야 되는 거고. 분리각을 먼저 알아야 그 두께를 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지금의 두께가 바로 지금의 각도가 21도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21도면 몇 두께를 쳐야 된다고? 8분의 1 두께는 허공에 몇 센치를 겨냥해야 된다고? 2.3cm. 세 개를 빼야 되니까. 허공에서 접점에서 세 개를 빼야 되니까. 허공에 2.3cm를 겨냥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쳐보죠. 그렇죠. 지금처럼 치면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8분의 1 두께에서는 몇 도로 분리가 된다고? 분리각이? 21도. 그럼 8분의 2 두께는? 7도씩 플러스 하면 된다고. 28도. 약 이 지점이 바로 28도 지점인 거예요. 이 지점이. 그러면
8분의 2 두께를 치면 되지? 기본 분리각이 지금처럼 28도로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8분의 2 두께는 어디를 겨냥하면 된다고? 허공에. 두 개를 빼면 되지. 두 개를 빼면 되잖아. 8분의 4에서 두 개를 빼면 되잖아. 그럼 7.7 곱하기 두 개를 빼는 거야. 1.5cm. 허공의 1.5cm가 되는 데를 겨냥하게 되면 8분의 2 두께가 맞게 되는 거지. 8분의 2 두께. 좋아요. 좋아요. 예, 네, 좋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8분의 3 두께는 분리각이 몇 도로 분리가 된다고? 원래 멍 때리는 맛이 있어야 돼. 35, 그렇지. 똑똑하네. 35가 바로 여기야. 그지? 그러면 8분의 3 두께를 치면 된다는 거야. 8분의 3 두께는 허공에 몇 센치? 0.8cm. 7.7mm. 오케이. 그걸 치면 된다는 거지. 두께씨 괜찮습니까? 아, 좋습니다. 예. 어, 좀 너무 빠졌어. 너무 빠졌어. 7.7mm만. 그렇지. 오케이. 아하, 좋습니다. 자, 그럼 절반 두께는 몇 도로 분리가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해야 돼. 42도, 그렇지. 아, 그럼 42도가 이 정도 된다는 얘기지. 보다시피 여기가 두 칸이고, 두 칸일 테니까. 코너 지점이 45도가 되겠지. 그럼 절반 두께를 치면 42도로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좀 얇은 두께가 맞았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무회전을 쳤을 때 겨냥하는 방법과 기본 분리각도에 의해서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노잉글리시로 평행이동법을 활용해서 제각 돌리기 치는 것을 한번 쳐보도록 하죠. 되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있다고 치죠. 자, 좋습니다. 우리 그 저기 태학 1번이 형한테 평행이동법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 주세요. 형 레슨 봤어요, 안 봤어요? 평행이동법을 못 봤습니까? 네, 평행이동법을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두께씨 초빙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께씨 초빙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와야 되는데. 마이크? 네, 마이크 차고 오십시오. 마이크 차고 오십시오. 제가 친 지점에 그대로 평행이동법이 뭐냐면 내가 치고자 하는 이 수구의 위치와 목적구의 위치, 지금 목적구는 1목적 여기잖아. 이 지점의 가운데를 찾는 거야. 가운데를 찾았어. 그래, 그거야. 가운데를 찾았어. 산체스가 왜 나와 여기서 또? 지금 당달리 레슨하고 있는데 산체스가 왜 나오냐고. 자, 두께씨 평행이동법이 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평행이동은 지금 이게 일적구. 마이크 좀 가까이 좀 대주시면. 일적구. 예. 그 다음에 내 수구. 수구의 위치와 놓고 여기에 반절. 반절. 코너로 이은 다음에. 코너로 이은 다음에 여러분 보고 계시죠? 예. 평행이동. 이 큐대와 평행한 지점을 치면 된다는 거예요. 평행하게 옮기면. 평행하게 옮기면 이게 반대 시동의 뒷면이 맞게 된다는 이론이죠. 쳐보면. 예. 이때는 손을 떨면 안 돼요. 예, 천천히. 술 조금만 드세요, 여러분들. 예, 좋습니다. 하나, 둘. 자, 요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잡아, 이제. 예, 두께신 잠깐만 계시고, 네. 두께신 조금만 수준 있는 걸 얘기할게요. 네. 무슨 뜻인지 이해됐죠? 네. 그러면 이 공을 지금 제각 돌리기에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자, 지금 1적구, 1목적구가 실제로는 1목적구인데, 수구는 여기 있어요. 근데 수구는 일단 빼고, 자, 지금처럼, 항상 계산은 시스템을 활용할 때는 수구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리가 되는 1조 목적구 지점에서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처럼 1목적구가 수구가 된다고 봐야겠죠? 목적 지점은 어딜까요? 이 공을 제각 돌리기를 쳤다고 치고. 아니요. 3쿠션의 목적 지점. 무회전. 아, 예, 무회전으로. 대충 찍으셔도 됩니다. 예, 그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오케이. 여기 왔어요, 여기. 그러면, 잘 봐.
공 여기 있다고 칠게. 근데 내가 이거 빨간 공으로 쳤어. 근데 이 흰 공이 바로 맞아. 바로 맞으면 몇 코지? 2코잖아. 여기를 맞아야만 3코잖아. 이 평행이동법은 목적 자체가 2쿠션을 찾기 위한 거야. 2코로 공을 맞추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공 여기 있는 지점을 이 지점을 안 맞으면 2코로 맞춘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그러면 목적 지점은 여기가 됐어. 수구의 출발 지점은 어디? 여기. 여기의 가운데가 어디지? 여기. 맞지? 맞지? 분명하지? 여기서 어떻게? 혼으로 이어. 이었지? 그리고 평행하게 치면 돼. 그 지점을 우회전으로 치면 여기. 거기가 맞게 되는 거지. 그럼 이 공이 맞는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좋아.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자. 공이 이렇게 돼 있다고 칠게.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럴 때도 3쿠션은 여기가 되겠지? 자, 직접 쳐다봐. 자, 직접 쳐. 이건 빼고. 이건 아직 신경도 쓰지 마. 이걸로 맞춰보란 말이야. 이걸로 지금 우회전으로 내가 알려준 평행이동법을 계산해서 어디 해봐 괜찮아. 여기 봐, 여기 거리의 절반이 어디야? 그렇지, 그걸 콘으로 이었어. 이 선과 평행한 선이 어디야? 여기? 잘해야 돼. 어디, 여기야? 좋아, 여기 쳐봐. 여기야. 여기 쳐봐. 여기라고. 쳤어. 그럼 어디 맞지? 너가 아까 계산한 그 지점이 맞는다. 뭔 말인지 이해됐지? 네. 근본적으로 지금처럼 평행이동법을 노인글씨로 계산해서 제각돌리기를 얼마든 칠 수 있다는 거야. 이것뿐 아니라 앞돌로 치기든 어찌됐든 노인글씨 치는 모든 입반사는 지금처럼 칠 수 있어. 투쿠션을 의도하는 공이라면. 뭔 말인지 이해됐지? 좋아. 한 번 더 해볼게. 공이 이렇게 있어. 이번에는. 자, 요렇게 있다고 칠게. 자, 찾아봐. 다시. 자, 3쿠션 여기가 되겠지? 응, 좋아. 한번 찾아봐. 선이 만나는 지점을 찾아야 돼. 선이 만나는 지점 여기가 아니지. 여기가 아니고 여기잖아. 오케이. 자, 찾았어. 그 목적 지점이 어디야? 여기가 되겠지. 좋아. 여기라고 치자. 초크 줘봐. 됐어. 여기가 이제 목적 지점이 됐다 이 얘기야. 그런데 이제는 수구가 등장하자고. 수가 등장했어. 놨더라고. 어디라고. 나 놨뒀어. 등장했어. 그치? 그러면 이 공의 두께를 쳐서 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몇 두께를 쳐야 절로 가? 그걸 모르잖아 우리가. 그래서 두께 이론을 우리가 하기로 했던 거야. 저점자들은. 길은 찾았는데 어떤 두께를 쳐야 절로 가는지를 몰라. 뭔 말인지 알지? 이때 우리가 기본 분리각을 어느 정도 외우고 있고 완벽하게 아니더라도 느낌적으로 내가 어떤 두께를 치면 우회전으로 절로 간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면 당구가 정확해진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정도면 몇 두께 정도를 치면 될까? 21도가 어딘지를 잘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느낌으로 대답해도 돼. 지금은 약 8분의 3보다는 약간 더 얇은 두께를 취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8분의 2.5가 3분의 1 두께야, 사실은. 가장 노멀한 두께인데. 어찌됐든, 허공에 1. 몇 센치 지점을 겨냥하면 되겠지. 아, 뭐, 1.5는 8분의 2잖아. 1.5는 8분의 2 두께잖아. 그것보다 살짝 두꺼워야 된다. 뭐, 얘들, 1.5보다 더 낮아야지. 헷갈리지? 헷갈릴 수 있어. 충분히 헷갈릴 수 있어. 이거는 생각을 안 해본 사람들은 지금처럼 느낌으로 치는 거야. 그런데 사실 지금 보다시피 잘 봐. 원쿠션 목적 지점을 보내려고 두께로를 대입해서 분리각이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어렵지.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쇼댕글의 제각돌리기를 칠 때 뭐를 쳐? 볼 시스템을 친다 이 얘기야. 볼 시스템. 이유가 뭐지? 원쿠션 지점을 안 봐도 돼. 그냥 공만 보고 쳐도 된다고. 그치? 근데 공만 보고 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볼 시스템에 나온 해답이 그 두께를 쳐낼 수 있어야 된다. 그냥 지금은 느낌으로 치세요. 지금은 느낌으로 치세요. 좋습니다. 여기를 보내면 돼요. 얇죠? 예.
이런 두께를 잘못 겨냥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속도도 빠르고.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예, 네, 좋습니다. 자, 저기 태학이는 잠깐 옆에서 좀 쉬고 있고. 자, 그럼 두께실을 초빙해서 조금 더 지금 평행이동법을 확장한 세워치기를 실제 시범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다시피 지금처럼 두께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대부분 아시겠죠? 그런데 제각 돌리기를 칠 때는 실제로 느낌으로 두께를 대입을 해도 크게 빗나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방법을 만약에 앞돌려치기를 어느 정도 두께 얇게 쳐야 된다거나 세워치기를 쳐야 된다고 했을 때는 이 두께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자, 두께씨 이렇게 돼 있다고 치겠습니다. 자, 지금 공 보시면 세워치기 하기 적당한 공이죠? 좋죠. 예. 세워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공일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이럴 때 기본적으로 평행이동법을 한번 계산을 해서 원쿠션 지점을 한번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초크 한 두 개만 갖고 올게요. 초크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초크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예. 자, 화면 가리지 않게 자, 보이게 좀 해주세요. 3쿠션 자리. 3쿠션 자리. 자,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세워치기니까요. 네, 일단 여기다 한번 놔볼게요. 예, 여기 한번 놓을게요. 예. 오늘 많이 이겼으니까. 네. 자, 여기 출발과 이 정도의 반절. 그렇죠. 좋습니다. 대략. 절반을 찾았고. 대략 여기. 잘 봐, 잘 봐. 대략 여기죠. 그렇죠. 코너로 이었어요. 그래놓고. 자, 평행이동법 찾으니까 뒤로 가볼게요. 네, 뒤로 가봅니다. 찾으면 네. 자, 저기 10안 3, 2 12 포인트 12, 3 예, 네, 12, 3이 이제 정해졌다고 쳤게요. 자, 여러분 지금 평행이동법을 통해서 이 지점을 찾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그 다음에 보다시피 저 수구로 어떤 두께를 쳐야만 일로 오는지를 알아야 된다. 자, 두께씨 몇 두께를 치면 되죠? 저는 이거 반두께보다 반두께 정도 좀만 좋습니다. 이렇게 반두께를 치면 된다는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됐나요? 예. 빼고. 그럼 거의 틀림없이 들어갑니다. 솔직히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거의 틀림없이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잘 쓴다. 자, 조금 더 안으로 맞았어요. 상관없어요. 지금처럼 들어간다는 겁니다. 됐죠? 예. 보셨죠, 여러분? 그죠? 이게 바로 평행 이동법만 가지고는 칠 수가 없어요. 두께를 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이것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노멀하게 치는 우리가 회전을 사용하지 않을 때 앞돌려치기 이런 것도 다 기본 바탕이 되죠. 자, 좋습니다. 두께씨 저게 두께를 몇 두께 정도 치면 지금 이 공이 길게 맞겠죠? 이거 느낌상 예. 3, 4 정도 됐을 때 예. 3쿠션이나 4쿠션 예. 8분의 2? 좋습니다. 제가 봐도 8분의 2 두께예요. 8분의 2 두께라는 결론은 낼 수 있는데 8분의 2 두께를 겨냥하는 방법을 몰라. 그럼 안 되잖아요. 자, 보여주세요. 8분의 2. 예. 만약에 이제 그 센치로 나왔을 때 예, 센치로 나오게 되면 15. 그렇죠. 15. 15. 허공의 1.5cm가 되는 지점을 네. 내가 무회전으로 겨냥하고 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좋죠, 여러분? 했죠? 예. 스트로크 일단 너무 좋아서 공이 뚫리긴 하는 건데 잘 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나요? 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앞돌려치기 볼 시스템을 개량한 방법을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이런 공은 뒤돌려치기 치죠. 누가 이거를 앞돌려치기 치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연습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다시피 일적구가 지금 안쪽에 있는 조건을 이뤘고 수구와 일적구가 지금처럼 기울기가 제로라고 따졌을 때 보다시피 1포인트와 2포인트 자리가 8분의 4 두께가 된다는 겁니다. 절반 두께. 그렇죠. 그럼 절반 두께는 알았어. 근데 그 절반 두께를 어떻게 쳐야 되는지 몰라. 그러면 안 되죠. 맞죠, 두께씨? 그렇죠. 보여주세요. 자, 이거는 진짜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이게 네. 정확히 맞아야 그 스트로크가 지금 생각보다 잘 당달 살아나게 칩니다. 당달 선생이 아, 좋습니다. 말하는 네. 두께가 맞는 거예요. 자, 스트로크가 분명히 전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예, 약간 롱팔로우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공이 네. 너무 달리지 않게. 자, 여러분 보셨죠? 이게 지금 절반 두께가 맞은 상황이에요. 정확하죠?
정확하죠? 자, 한 번 더 가보도록 하죠. 자, 조건이 똑같이 충족됐어요. 이적구의 위치만 바뀌었어요. 자, 이 지점이 두께시 몇 두께 자리죠? 8분의 3. 8분의 3 두께 자리입니다. 8분의 3을 치면 돼. 근데 어떻게 쳐야 될지를 몰라. 네, 두께씨가 시범을 보여줄 겁니다. 아, 맞습니다. 조금 얇게 야이고. 맞았어요. 지금 이 두께가 8분의 한 2.5 정도 딱 맞은 정도의 두께예요. 무슨 뜻인지 네. 이해되셨죠? 여기 하나만 질문. 네네, 질문 좀. 여기서 지금 8분의 4 두께를 예. 멀리 일적구하고 수구랑 멀리 놓고 태양기부로 네. 치라고 어떤 상황이 나타나요? 아, 예, 한번 쳐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태아기가 질문 하나 준다고 해서 하점자 아. 입장에서 자 질문하세요. 아까 그 네. 네. 세워치기 좋아요. 세워치기. 예. 하점자 입장. 네. 협동권님 구독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까 말한 대로 치는 법은 이제 그 지금 태아기가 여러분 질문을 주셨는데 어떤 부분을 얘기를 했냐면. 내가 어떤 지점으로 라인을 재는 거는 알 수 있겠다 이 얘기죠. 평행이동법을 통해서. 그런데 기울기가 반영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물어본 거죠. 예, 좋습니다. 기울기가 예민한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제로 선상이랑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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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중요한 거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조금 더 근본적인 설명을 잠깐 하나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당구에서 기울기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예, 아까처럼 공 자체를 여기다 놓고 일적구와 수구를 지금처럼 기울기가 없다는 전제로 직선으로 놓고 두께 연습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뭐 목적구가 예를 들어 여기 있다고 칠게요. 목적구 여기 있어요. 그죠? 근데 공이 여기 있어. 그럼 이게 몇 돈지를 몰라. 몇 돈지를 모르죠. 그죠? 이 각도를 측정할 때 제가 유용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측정하냐면 우리는 공을 잘 보시면 이렇게 이쪽 직선 내지는 이쪽 직선으로 칠 때의 경우만 따지면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걸 누군가 설명할 때 만약에 공을 내가 지금처럼 쳤다고 치자고 그러면 공은 이렇게 들어가고 있잖아. 이렇게 들어가고 있지.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 아니, 그건 후진큐를 해야 돼. 그러면 이 지금처럼 직선으로 들어가는 거에 90도 라인을 찾아야 돼. 맞지? 이렇게 찾아야 돼. 그래놓고 이 각이 몇 돈지를 알아야 돼. 알 수 있을까? 알기 힘들겠지. 알기 힘들겠죠, 여러분. 좀 힘들겠죠. 왜? 우린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 액자를 삐딱하게 걸어놓고 살아본 적이 없다고. 다 이렇게 일자로 돼 있잖아. 직사각형으로만 돼 있잖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 그렇기 때문에 설사 내 공의 기울기가 지금처럼 돼 있다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 무조건 일자로 놓고 보는 거야. 무조건 일자로 놓고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설명을 한 거지. 이렇게 치거나 이렇게 칠 때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있을 때는 기울기가 0이니까 감안할 게 없잖아. 근데 지금처럼 기울기가 기울었다고 치자. 그러면 아까처럼 공을 만약에 이렇게 보게 될 때는 기울기는 항상 제로야. 근데 각도를 보기가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일자로 보고 일적구에서부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적구 내지는 원쿠션 지점의 각도를 판단하고 또 나머지 일적구에서부터 수구의 기울기를 판단하면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기울기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이해됐습니까?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최종 분리각이라는 거 필요한 분리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분리각은 뭐다? 기본 분리각과 기울기의 플러스 마이너스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보는 게 어렵다고? 이걸 실전에서 한번 보여주면 쉬워. 잘 봐봐. 아까 그 다대를 예를 들어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돼 있다고 쳐. 이렇게 돼 있다고 칠게. 이렇게 돼 있다고 쳤어.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고. 자, 그럼 목적 지점이 설정됐다고 치자. 예를 들면 저기가 설정됐다고 쳐. 무슨 뜻이지? 예를 들어 원포인트가 설정됐다고 쳐. 원포인트가 설정됐어. 그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도야? 몇 도냐고. 수구
저거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몇 도냐고. 대충 봐. 20도 좀 안 될 것 같아. 20이라고 치자고. 그래놓고 수구하고 일적으로 봤을 때 수구하고 몇 도야? 똑같이 20도. 더 가면 몇 도야? 그래서 40도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40도가 된다는 거야. 이 얘기가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처럼 일자로 놓고 보고 보다시피 수직이 되는 선을 이어놓고 내가 원하는 지금처럼 가야 되는 지점을 따지잖아? 결국 40도야. 그런데 지금처럼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일자로만 놓고 보고 너 기본 분리각 따로 보고 내 기울기 따로 보잖아. 오도현님 구독 감사합니다. 이해되세요? 좀 이해되세요? 어? 어. 그렇게 하면은 두께가 결정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지? 이해됐어? 어렵나? 어려우세요?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예. 네. 그러면 보다시피 이공의 두께는 절반이라는 두께가 나오게 됩니다. 뭔 말인지? 약간의 고점자들은 지금처럼 이 기울기를 감안하지 않고도 내가 해당한 두께를 치면 절로 갈 거를 미리 알아. 근데 저점자들은 처음에 배울 때 기본적으로는 이런 걸 어느 정도 따져보고 연습을 좀 해야 돼. 미리 따져보는 연습을 해야만 항상 기울기가 있다라는 걸 입장해. 감사합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 네. 그치? 아까 예를 들어 이렇게 낚고 보자고. 이렇게 보자고. 그러면 지금처럼 기울기가 제로일 때 8분의 4 두께를 치면 무조건 1로 온다며. 그치? 그런데 내가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 원래 가고자 하는 지점과 기울기가 지금 플러스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더하면 각도가 몇 도지? 기본적으로 40도가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무회전으로 절반을 쳐서는 절대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기울기만큼에 대한 회전을 대신 주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지? 반대로 보자고. 반대로. 공이 만약에 1 접고 이렇게 있는데 뒤에 갔어. 그럼 어떻게 돼? 원래 맞춰야 되는 지점은 정해져 있어. 그런데 기울기가 어떻게 되지? 반대로 들어가 있지. 이거만큼에 해당하는 만큼을 차감을 해줘야 돼. 마이너스를 해줘야 돼. 이해됐지? 이렇게 항상 내가 일적으로 가고자 하는 지점의 라인은 결정할 수 있는데 내 공의 기울기가 지금처럼 제로인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에 대한지를 이 기본 분류각에다가 대입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네, 그게 기울기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답변 됐나? 네, 됐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좀 지금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항상 기초하는 이론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조금 이해하시고 노력해 볼 이해하시려는 노력이 좀 필요해요.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그 지금 태학이가 몇 점? 20점? 자, 20점이 치는 절반 두께의 공의 구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자, 이 지점이 8분의 4 두께 지점이고 기울기는 제로이기 때문에 8분의 4 두께를 무회전으로 치시면 됩니다. 무회전은 어디를 겨냥하면 된다고요? 내 큐 끝이 공의 접점 끝을 겨냥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예, 여러분. 자,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Q가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실망스러워? Q가 오른쪽으로 좀 돌아갔나요? 예, 왜 돌아가죠? 기본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 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게 뭐죠? 왼손이 가볍다, 이 얘기입니다. 왼손의 브릿지가 가볍기 때문에 Q가 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왼손을 더 힘있게 지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브릿지 모양도 연습하고 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한 번 더. 그렇지. 아까보다는 이제 훨씬 더 좋네. 지적을 당하니까 브릿지가 견고해진다. 그죠? 아까는 좀 헐렁하게 좀 벌어졌는데. 좋아. 그렇지. 조금 낫지, 그래도. 어? 맞잖아. 공을 좀 더 힘있게 뚫어줘야 된다. 너무 얹히면 안 된다. 한 번만 더? 오케이, 좋아. 자, 한 번 더. 약간 더 힘있게. 자, 힘있게 찌르는 건 여러 가지 요령이 있어요. 예? 브릿지를 짧게 찌는 것도 요령이고,
오른손을 짧게 쥐는 것도 요령이고 왼손을 힘있게 쥐는 것도 요령이고 정 안 되면 역회전을 주는 것도 요령이고 좋다! 이렇게 치는 거야. 이렇게 치는 거야. 이해됐어요? 예. 당구는 간단합니다. 이상으로서 두께 이론과 분리각에 대한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께 씨 고생하셨습니다. 같이 와서 인사하자마자. 자,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좋았어요. 아, 괜찮았습니다. 좋았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